홍지윤 씨가 이제 논란이 돼갖고 이제 방송 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복귀는 언제쯤 할 건지. 복귀는 방송에, 지금 방송에만 안 나왔다지만 바깥으로 뭔가 행사나 이런 건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 그리고 지금 뭔가 돈이나 이런 건 쌓아둔 게 많으셔서 뭔가 급하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근데 뭔가 방송에 나와지는 건 몰라. 6월이라는 말도 나와. 6개월인지 6월인지 6월이란 말도 나오거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는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이 돌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은 언제쯤 하실 거야? 결혼은 2년 안에는 하신대. 2년 안에? 어. 누구랑 할 것 같아? 이 남자랑 지금 누구 만나는 분 있지 않아? 몰라요. 만나는 분 있는 걸로 내가 본 것 같은데 TV에서. 근데 그 남자랑 하게 될 것 같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아, 지금 인연은 아니다? 어, 지금 인연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소개로 만나서, 뭔가 사업하시는 분인지 그쪽에 있는 사람이랑 만날 것 같지, 같은 연예계 활동하는 사람이랑 만날 것 같진 않아. 어, 지금 연예계 쪽하고 만나고 있나요, 지금? 만나고 있는 걸로 난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몰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같아. 아, 근데 그분하고는 그분하고는 아니다? 아닌 것 같아. 아, 부러워서 지금 찢어 놀라 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진짜 아닌데 어 뭔가 인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럼 지금 만나는 남자랑 결혼을 할까요? 했을 때는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고 어, 다른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년에는. 그럼 그 새로운 사람과 잘 살 것 같아요? 잘 살아야지 잘 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니 홍진영 씨가 잘 살 수 있을까? 뭔가 금전적이나 뭔가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아. 이제 저를 봤을 때는 일부 종사를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연예계 사주는 거의 다 보면은 한 가정에서 되게 오래 가겠다라고 말은 나오진 않는데 아, 뭔가 그래요? 협력하는 사이? 뭔가 도와주는 관계? 뭐 이런 걸로도 뭔가 가는 것처럼 보여져. 아, 무늬만 부부다? 어, 무늬만 부부처럼 처음에는 사랑을 하겠지. 근데 나중에는 뭔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 처음엔 사랑이고 지나고서 이별이니 그런 식으로 한다? 몰라. 근데 누구 소개로 만나는 사람인데 사업 쪽이나 뭐나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이지 연예계 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진 않거든? 근데 되게 순간 금방 사귄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구설 같은 건 혹시 또 있나요? 구설? 구설, 네. 만약에 지금 내가 본 거는 6월 달 안에 뭔가 한다고 했잖아. 네. 복귀를 한다고 했잖아. 그런 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 내년까지는 뭔가 구설수를 계속 타지 않을까 싶어. 아, 시기상조인 것 같아. 근데 어, 너무 빨리 나왔다. 너무 반성 안 하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이렇게 그런 뭔가. 말들이 되게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는 계속 돌고 돌지 않을까 싶어. 개인적으로 홍진영 씨 좀 잘 됐으면 해서. 왜? 팬이야? 이쁘잖아요. 이쁘잖아. 연예인들은 다 이쁘지 뭐. 그러진 않던데 생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진 않더라고. 뭔가 지금 계속 스물스물 뭔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뭔가 6월달이래. 몰라 숫자 6이 떴어. 복귀는, 6월달 안에는 뭔가 복귀를 하잖아. 복귀는 가능하다? 복귀는 가능하신 것 같아. 뭔가 시샘도 많고 말도 많아 이 사람은. 어디 아, 가더라도. 그래요? 잘나서 그런 거죠 뭐. 그지. 내가 잘 나가는 만큼 구설이 따르겠지.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홍진영 씨, 파이팅!